이탈리아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뒤에 뭐 밀라노 근처의 롬바디아 지역, 그럼 롬발드 플레인스 영어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평야 지역이니까. 근데 항상 토스카니 얘기할 때는 토스칸 히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토스칸 히오스. 여기가 지금 그레베 인 키안티라는 동네에서 판짜노라는 동네를 거쳐서 카스텔리나 인 키안티로 가는 비아 키안티 제니아라는 동네, 그러니까 키안티 길이야 말 그대로. 여기가 222 지역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드라이브하기 좋기로 유명한 길 중에 하나거든요. 따라서 당연히 맛집들이 쫙 있는데 이탈리아는 점심 무조건 3시에 닫거든요. 이탈리안 리듬대로 렌터카 빌리는데 2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놓쳤어요. 지역 시민으로 보이는 분한테 어디서 먹냐 그랬더니 레스토랑 다 닫았고 뭐 하나밖에 없다. 음료를 물어봤어요. 키안티답게 레드와인하고 물밖에 없다. 네,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와인은 저녁으로 미루고 샌드위치 먹고 있습니다. 왜 맛있어? 거의 갈비찜이야.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장소가 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.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여기 근처에 있는 아레조에서 촬영이 됐고, 그 다음에 언더 터스칸 선이라는 영화는 여기서 한 10km 정도 남쪽에 있는 피엔자라는 동네에서 촬영이 됐습니다.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그 돌체 팔 니엔테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달콤함, 그냥 자연이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밥 먹으면서 산만 봐도 즐겁다라는 철학을 대표하는 곳이 여기 터스칸이에요. 터스칸이 하면 빌라예요. 미국하고 영국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터스카니의 빌라를 사서 여름방학을 가족과 거기서 보내는 것. 저는 빌라를 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빌렸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이탈리안 빌라에서 이탈리아 특산품을 먹으면서 이탈리안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을 오늘 궁금이 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는 길에 주웠습니다. 일단 키안티에서 키안티 한 잔. 여기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키안티는 아닌데 키안티를 지나서 왔으니까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이랑 비슷한 거지. 키안티에서 키안티 한 잔.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약간 우리의 매일매일을 규정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럼 문화에 이제 3대 요소가 있잖아요. 의식주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숙소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워지죠. 그 동네에 특색이 있으면서도 좀 편한 숙소를 원하고, 그래서 터스카니에 오면은 이렇게 터스카니스러울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이런 데 머물기를 원하고. 그 다음에 식. 누구나 그 동네에 특색 있는 음식, 맛집을 찾아다니고 음식 잘 먹으면은 야, 여행이 즐겁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여행은 약간 망했고. 근데 제일 여행하면서 챙기기 힘든 게 의, 옷 입는 거예요. 그죠?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공간에 있는 거를 완성시켜 준 건 나잖아요. 그리고 나를 그 공간에 합치시켜 주는 건 옷이잖아요. 의식주의 삼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식이나 좋은 와인을 딱 먹으면은 그게 뭐 완벽한 여행이죠. 근데 이 의라는 게 챙기기가 참 힘들어요. 왜냐면은 한두 벌만 더 넣어도 굉장히 짐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.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스웨터 자켓 같은 게 너무 좋아. 이 안에 무슨 프레임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스웨터처럼 트래블러 코트 계속 안에 입고 있었어요. 그래도 뭐 스웨터 이상 불편한 게 없어요. 대체로 우리가 양복 자켓 입으면 불편해서 자꾸 벗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스웨터 같은데, 딱 아까 와가지고 이제 운전 끝났으니까 먼지 털고 트래블러 자켓만 벗었잖아요. 근데 자켓을 이미 입고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되잖아. 그래서 이탈리아의 고급 의류 브랜드 보면은 적당히 풀어진 상태로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조금만 연출을 하면은 굉장히 차려입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로로피아는 특히 많고. 그래서 그게 여행을 갔을 때 짐을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도 딱 도착하자마자 와인 한 병을 열었을 때 내가 만족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이 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
지금 1박 2일 여행에서 내 나름대로 디너룩, 와인룩, 내일 아침 커피룩, 내 머릿속에서 이제 연출한 거를 다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입고 온 옷이랑 딱 이거예요. 그래서 트렁크에다 요만한 가방 가지고 1박 2일을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얘부터 걸고, 그다음에 이거 하나. 그래서 신발도 아예 구두나 아예 운동화를 가지고 오면 힘드니까 이 로로피아나 보면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신발이 약간 그냥 막 신어도 되고, 근데 자켓이랑 같이 입으면은 또 차려입은 것 같고, 이것도 약간 스웨터 같기도 한데 자켓 같기도 한데 좀 두꺼워요 이거는. 왜냐면 터스카니가 언덕 지역이 아주 일교차가 굉장히 세요. 낮에는 오늘도 한 22도까지 올라갔는데 밤에는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 6도까지 떨어지는데, 밤에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그 키안티 한잔하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스카프 두 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까처럼 자켓 위에다 딱 하면은 넥타이 맨 것처럼 굉장히 차려입은 느낌이 난달까? 그래서 이거 컬러별로 딱 코디해가지고 두 개. 그 다음에 로로피아나 기프트 오브 킹 스웨터라고, 너무 가볍거든요? 추우면은 스웨터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입고 있을 땐 그냥 티셔트 같아요, 크류넥. 그리고 더워질 때를 대비해서 리넨젯 하나 딱 이렇게 해요. 딱 이렇게. 따단. 흡족스럽네, 흡족스러워. 풍요의 테이블 막 이런 옛날 중세기 그림 같아 딱. 이렇게 똑같은 옷에, 똑같은 스웨터에 요것만 딱 걸쳤어. 요리 모드에서 이제 디너 파티.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켓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좀 딱딱한 옷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. 경조사에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자켓을 입는다. 근데 이탈리아랑 프랑스 문화에서는 일요일 날 원래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. 그래서 프랑스어로 앙 디망쉐라는 표현이 있어요. 일요일을 입었다 이런 뜻인데, 그게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. 어떤 아이가 생일이 됐어요. 삼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의 이제 생일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. 삼촌이랑 사촌들이 모여서 그때 제일 좋은 옷들을 입고 와요. 난 그 문화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옷을 멋있게 입는 거. 유럽은 수트를 통해서 내 여유를 드러내고 내가 좋아서 멋을 내고 이렇게 놀러 와서도 입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내 몸을 쪼이거나 일하고 싶게 만드는 기분이 전혀 없이 굉장히 루즈하고 널널해 보이는데도 딱 입었을 때 아, 내가 지금 진짜 멋내고 있구나라는 기분 확 들게 하는. 오케이. 지금 8시에 식사하시면서 보는 분들이 있으면 Buon appetito. 맛있게 드세요. Buongiorno, è curioso, bien dormiti? 느낌 있어요? Bella Toscana. 토스카니에 와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이고, 왜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, 긍지가 많은지가 이해가 돼요. 토스카니 하면 또 패션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역시 피티 우오모의 땅이잖아요. 남성복의 패션 위크 같은 거죠. 그거를 창시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은 바로 옷부터 보여준 게 아니고 토스카니의 어떤 이런 풍경이 좋은 곳에 있는 팔라쪼에 가서 진수성찬을 같이 먹고 놀고 예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의 패션은 이탈리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죠. 그 여유로움,
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칠링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인드. 그래서 그 칠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 패션을 입고 이렇게 내 삶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혼자 연출하는 경험을 해보니까,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지만 옷이 나와 환경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패션을 입고 이탈리 패션에 생각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.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에서는 이곳 터스칸 빌라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는 좀 더 쉬다 가겠습니다. 이렇게 목소리가 멜로해지네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아리베델치.